저는 프랭키라고 하고요. 옷을 좀 새롭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. ABC라고 해서 복합 제품들을 제 느낌과 저한테 맡기신 손님 느낌을 살려서 좀 빈티지하게 커팅이라든지 데미지를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패치를 붙이신다든지 술 많이 먹고 맨날 먹어요. 어제도 마셨어요. 네, 맥주는 거의 뭐 무한이고 여자 만났을 때 같아요. 할 게 없어서 그걸 만들었어요. 완성되고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나온 거예요. 너무 멋있어요. 입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오토바이 타시는 분 18만 원 주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첫 작품인 것 같아요. 이 테일러 마스터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잘 돼 있어요. 성장이 가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더 좋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. 남들이랑 좀 약간 달라야 되지 않나.